경기도 안양시가 급성 심정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외 공공장소 8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안양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8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마네킨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붙이자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4분.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안양 비산체육공원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경우 운동하는 시민 누구나 이 심장 자동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안양일번가와 평촌학원가 등 야외 8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공장소 등 야외에 설치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24시간 자동 항온 항습 기능을 갖췄고 관리자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야외에 바수 설치 사례는 안양시가 전국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의 규제로 개선을 통해서 이뤄낸 기술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시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같이 또 이렇게 날씨 뭐 이렇게 기온차 있을 때는 특히 이런 게 또 저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이런 게 있다면은요. 안양시는 야외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8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